뭐 분주하고 의욕이 많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답답하세요. 잘 이루어지질 않고 몸만 바쁘다고 그렇게 나와요. 예, 올해 뭐 의욕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은 이제 어떤 욕심은 많으신데 그런 것들이 잘 성사를 되고 있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이제 내년이 되고 해가 바뀌면 이제 드디어 선생님이 이제 활개를 치실 때가 와요. 그러니까 올해만 이렇게 잘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건강 상태나 이런 거죠. 뭐 건강 나쁘지 않으시고 예, 나쁘지 않으세요. 나쁘지 않으신데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여자나 돈이나 이런데. 어떠세요? 관심은 좀 있죠. 아, 뭐 사람이니까 관심이 있겠지만 뭐 그렇게 특별하게 그걸 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내년이 되잖아요. 내년이 되면 이제 내가 그 답답했던 것들이 그리고 그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뒤에서 힘이 돼주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드디어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엔 생기시게 돼요. 예. 올해는 제가 좀잘안 됐었나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 마음 먹으신 대로, 내 욕심만큼, 몸은 분주하다고 하더라도, 일이 성사되는 것들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럼 특별히 뭐 저거 할건 없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계속 하던 대로 하면 되겠네 하던 그래서. 대로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내년에 운이 좋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뭐, 성과가 더 좋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건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획을 좀더 크게 잡으셔도 돼요. 아, 내년에요? 예. 내년에는 이제 운기가 좋고, 선생님한테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괜찮으십니다. 괜찮으시고, 선생님은 그래도 뭐 일이 풀린다, 안 풀린다, 뭐 답답하다 그러신다고 하더라도, 항상 밖에 나가면은 귀인들이 옆에 있어요. 귀인들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도와주는 선생님? 도와주시는 분들, 나한테 힘이 되는 분들. 왜 그렇죠? 나는? 예? 나는 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거는 복 받으신 거죠. 나는 이렇게 도와줄 힘도 없는데. 아, 이제 생기세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런 거 별로 안 되지. 가족 관계요? 부부 관계나 이런 거는. 부부 관계는 그냥 선생님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뭐, 여자 문제나 재물에 그렇게 뭐 등한시 하실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을 집에 써주시면 좋겠고, 이제 자식 같은 경우에는 받들고 사셔야 돼. 예. 어떻게 둘다 나요? 예? 아니요, 한 명은 진짜 뭐 자식처럼 어리광도 부리고 그럴 수 있지만 한 명은 내가 어려운 자식이 하나가 있어. 대학이래. 그래요? 예. 받들고 그게 사시는 거예요? 그 딸이야, 아, 여자애 남자예요? 예? 받들고 사는 사람이 여자애 대 남자애 돼요? 여자 남자요? 근데 둘 여자. 다둘다 자식 아 여자 남자 이렇게 아들 딸이에요? 둘다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이렇지 않고? 아니에요. 딸이 있어요. 큰애를 받들고 사셔. 예. 근데 그게 근데 사주가 똑같아서 그런 거야? 아니면 왜 그러는 거야? 어떤 사주가요? 나랑 뭐 옛날에도 한번 우연찮게 점을 봤는데 예. 거기서 나한테 뭐 나랑 사주가 비슷해갖고 자식 그런 사주는 얘기를 모르겠는데 선생님 운명 안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런 인연이 선생님한테 태어나셨겠죠? 그렇지, 그죠? 예. 받들고 살라는 거를 뭐 어떻게 받들고 살라는 거죠? 위해주고, 예? 그러니까 억압하지 않고,
예. 그러면 잘 돼요? 잘 됩니다. 둘 다, 한 명만요? 둘 중에 한 명만? 네, 자제분들이 그렇게 약한 운기를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따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성격상으로나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하고 뭐 합도 잘 들고 그러셨어요.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기 내실 이런 것들이 괜찮아요. 선생님이 궁금하신 거는 자식 문제,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그것인가 봐요? 이제 뭐내 저것도 중요한데 이제 뭐 나는 이제 뭐 보는 데서도 몇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뭐 부부관계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가 싶어 갖고요. 뭐, 그거는 기본적으로 선생님 마음이겠지만, 만약에 부부관계 문제가 생긴다면, 선생님이 내 위주고, 예? 내 위주고, 그리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관심이 그렇게 많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등한시하셨다고 그럴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스님 팔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같이 이렇게 살 팔자가 아니래요. 그래갖고 이게 좀 같이 살면은 일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뭘 이렇게 자꾸 다녀야 되는 그런 팔자라 그러더라고요. 스님 팔자래요. 스님 팔자. 스님 팔, 스님들이 여자를 같이 이렇게 가까이 만들잖아, 그죠? 뭐, 스님이라 그래서 꼭 그렇게 얘기를 한 데가 있더라고요. 스님 팔자라서 여자가 없고, 그건 아니고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뭐, 스님 팔자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나를 많이 단련하고, 그런 면에서 나를 단련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뭐, 스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선생님 자체가 뭐별 관심이 없어. 관심을 갖고, 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의 관심은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기적인 거네, 상대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아니요, 이기적이라기보다는 내 본의, 내 본의. 그러니까 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인 거잖아, 그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내 본의가 너무 강하신 거예요. 내 의견이 강하시고 그래서 뭐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제 뭐 부부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감하게 그거를 해 나갈 수 있으면 문제가 안될 텐데 선생님이 관심이 없으셔. 예. 앞으로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마음 편히 그렇게 가시고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쁘게 사셔. 내년에는 더 분주해지고, 그러니까 바쁘게 돌아다니셔야 돼. 예? 바쁘다고요? 아, 올해보다? 내년에는 일이 많고, 예.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성사가 돼 나가고, 그러니까 내년에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내가 바쁘게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마음만큼 그렇게 성사가 안 되고 몸만 바쁘고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내년이 돼야 되니까 올해 내년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년에 이제 올해 제가 이제 체육 그쪽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체육이요? 예. 환경 미화원 쪽으로 만약에 바뀔 수도 있나요? 제가 열심히 하게 되면. 시험을 봐고. 그런 건안 날리죠? 아니요, 그, 이쪽이 낫죠? 이동할 수 있는 게 있고, 선생님은, 그, 어떤 일이 됐든 내 몸을 써서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 명의, 내 몸을 써서, 그렇게 살아나가라는 그런 사주예요. 이런 사주예요? 예.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거는 다 괜찮아요. 괜찮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네, 계속 하니까. 뭐, 그 체육, 그 활동 이런 거 하시면서. 다른 거는 하는 것보다 체육 활동하는 게 제일 낫겠다, 그죠?
얘기 같은 거 듣고 그런 거보다는. 근데 경제적으로 요새는 그 환경미화 하는 것도 경제적으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올해는 어려우시겠지만 만약에 직업을 바꾸신다고 하더라도 뭐 내년에는 나쁘지 않아요. 어,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성사될 소지가 많은 해가 되실 거예요. 내년 한 해만 그래요? 아니면 계속 앞으로 계속 그렇게 돼요? 사람은 바이오리듬처럼 내 운명이 좋아질 때와 안 좋아질 때가 항상 교차를 해요. 예, 예. 근데 이제 내년이 좋아지시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발동을 거시면 더 좋아지실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좀 아까 그 말씀하시는데 이름은 말하지 말라는 게 왜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 아, 아까 누가 그 처음에 전화해 주신 분 있잖아요. 이름을 이게 방송에 나갈까 봐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무슨 방송에 나와 이게? 유튜브 나가죠.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러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걸요? 그 용궁 TV에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나랑 통화 얘기 나와요, 그럼요? 예. 진짜요? 그럼요. 아, 그럼 나중에 그 한번 보내 주면 안 돼요? 아니요. 그 용궁 TV 나중에 들어가시면 예. 이제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얼굴은 안 나오잖아요. 얼굴 안 나오죠. 그래서 성함도 말씀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고. 아, 용궁 TV 보니까 저것도 나오던데 이게 뭐지? 얼굴 따라 막 나오고 그랬는데요. 다른 사람들. 아, 네. 얼굴 안 나와요? 얼굴은 안 나와요? 예. 그 용궁 TV 그 언제쯤 나와요, 그럼요 이게?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나올지. 그럼 일단은 아무 때나 들어가서 보면 되겠네요, 그죠? 이제 가끔 검색해 보시고요. 예. 어쨌든 올해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예, 고맙습니다. 가정에도 네. 관심을 좀 가지세요. 얘기 좀 많이 들어주시고. 근데 그게 내가 보니까는 한번 멀어진 거는 다시 가까워질 수도 없고. 그게 밖에 문제가 아니고. 예. 선생님 자신의 문제일 소지가 많습니다. 맞아, 내 자신의 문제가 많은데. 예. 내가 일단 뭐가 안 되니까는 내 일이 먼저 풀리고 나서 가정 일을 돌봐야 될까. 내가 너무. 예.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능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또 가정을 챙겨야 되는 그냥 그런... 그러세요. 내년에 예. 내년에 발전적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예.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내년에 이렇게 잘 풀려서 잘 해줄게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행복하십시오. 성공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나중에 또 일로 전화해도 되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